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리고 계기판 한번 확인.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신호 기어 N까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안전 확인되면 출발. 자, 5m 가면 깜빡이 꺼주고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일시정지 했다가 적신 오니까 좌우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 횡단보 달아먹고 제한속도 30km 구간. 자, 이게 생활도로입니다. 40km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300m 우회전 나왔고 40 이상 넘으면 실격입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일시정지 의무는 없고요. 자, 속도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자, 좌측 깜빡이 바로 켜고요. 사람 없고 깜빡이 꺼주시고 마찬가지 30km 구간 40원 넘게 시험 전에 40까지 괜찮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차가 차선을 물고 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직자니까 여기 서도 됩니다. 자, 초록불 들어왔죠? 이제 제한속도 50km 구간 1차로로 들어갑니다. 300m 턴 나왔고요. 자, 150m 유턴. 여기도 불법 충차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못 돌아요. 그래서 뒤로 후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비보호 유턴입니다. 자, 불법 충차 때문에 이쪽에서 초록불일 때는 유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자, 여기 핸들 다 돌리고. 자, 앞에 후진 넣고 다 돌리고 뒤로 좀 빼시고 다시 돌리고 들어갑니다. 2차로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중립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건너는 사람 없죠? 자, 왼쪽 보고.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유턴 깜빡이 좌회전 시 유턴. 자, 우회전하는 차 조심. 자, 핸들 다 돌리시고 오른쪽 끝차로.
멈추면 중지.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적색에는 일시정지 의무 있죠? 일시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좌우측에도 좌우 확인. 출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 불법 주정차 없으면 그냥 2차로 쭉 진행해도 됩니다. 근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전망 멀리 보시고.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우측으로 옮길게요. 자, 오른쪽 안전하긴 하고 도로 폭이 넓으니까 불법 주정차는 있지만 깜빡이. 여기도 마찬가지, 뒷코스도 여기가 직진 금지예요, 왼쪽이. 그리고 여기는 가다가 도로가 세 개로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로 줄어드는데 그냥 유도선 따라 1차로 바로 가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된다 그러면 쭉 그냥 가세요. 공단에서 올려주는 영상은 2차로로 들어가서 깜빡 켜고 옮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유도선이 저 1차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 시험장 영상도 참고만 활용하시고 꼭 시험 전에 문의를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 출발. 여기 유도선 그려져 있죠, 그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이렇게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로 꼭, 요거는 이제 우회전 차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꼭 물어보시고. 한번더 방지턱. 여기서 이제 지속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기는 50km 구간이니까 60 넘으면 실격입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고요. 유지 과제를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150m 전방에서 우회전.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일상적 의미는 없습니다. 무릎 안전 확인하고 좌우 확인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발 꺼지면 다시 우측간 밝히시고 우회전. 정류 멘트 들으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정차. 깜빡 저절 꺼지면 놔두세요.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면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